대한종양내과학회가 함께하는 그 암이 알고 싶다. 이번 세션은 방광암, 요로상피암에 수술하기 전 혹은 수술 후 항암치료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고요.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건우라고 합니다. 방광암을 포함한 비뇨기계암을 진료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패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종양내과에 근무하는 김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인 방광암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좀 즐겁네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항암요법 연구의 비뇨기암 분과에서 다 같이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항상 학회 때 자주 뵀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세션은 우리가 이제 흔히 방광암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요로상피암 뭐 이렇게 막 혼용돼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방광암, 요로상피암 이게 어떤 건가요? 그 방광암은 사실 이제 요로상피암과 이제 혼용해서 보통 쓰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요로상피라는 말은 소변이 콩팥에서 만들어지면 신우를 거쳐서 요관을 거쳐서 방광에서 소변이 보관된 다음에 요도로 배출이 되는데요. 그 신우부터 요관, 방광, 요도의 초이까지를 싸고 있는 세포를 요로상피 세포라고 부르고 있고 거기서 생기는 암을 이제 요로상피세포암이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그 관련된 대부분의 암이 방광암에서 80%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주로는 또 방광암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그 용어가 두 개가 이제 혼용되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여쭤보시더라고요. 아, 저는 방광암인데 조금 종류가 다른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박건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가다가 요로상피암 이외의 암도 생길 수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이 방광에 생기는 암이 요로상피암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이 요로상피암이 이제 항암제가 이제 뭐 신우건 요관이건 방광이건 병이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는 거의 항암치료는 거의 비슷한데 사실 수술을 전제를 하고 항암치료를 할 때는 약간 위치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방광이 제일 많아서 또 연구도 제일 많이 돼 있어서 방광암에서의 이제 수술 전후 항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광암에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교수님. 보통 어떤 환자분들이 방광암 수술을 하게 되나요?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광벽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바깥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요로상피와 근육층까지를 침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보여지는 방광을 내시경적으로 절제하는 것만으로는 완치의 효과가 없다고 되어져 있어서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방광을 다 드러내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 따라서 근육을 침범한 방광암에 한해서는 머슬 인베이시브 블래더 캔서 해서 줄여서 MIBC라는 표현으로 주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근육을 뚫었다는 거죠? 방광 근육을, 그렇죠? 네. 처음 진단할 때는 방광경후에 의한 절제술을 하고 그것을 병리학적으로 확인해서 근육층까지 침범된 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MIBC라고 부르게 되고 수술적 치료의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방광암 환자분들이 비뇨기과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층까지 안 간 점막이라는 아주 표면에 있는 종양은 비뇨기과에서 내시경으로 긁어내서 치료를 하던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근육층까지 이제 침범되면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서 심도 깊은 치료를 해야 되나 보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수술 전에 항암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항암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둘 다 통틀어서 수술 전 항암, 수술 후 항암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일반적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 전 항암을 조금 더 권고하는 그런 뉘앙스이긴 한데 그래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 수술 전 항암 치료에 대해 장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수술을 대상이 되는 이런 근육을 침범한 방광암에 있어서는 근육층에 여러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에 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 방광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후로 전신 항암치료를 이제 투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술 전 항암치료라는 건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일정 기간의 항암치료를 하고 하는 것인데 병의 아무래도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수술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고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가장 큰 이득이라고 한다면 방광암의 수술은 다른 부위의 수술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그 방광을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자분이 짊어져야 될 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짐을 짊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또 전신 항암제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수술 후에 항암제를 하는 경우에 그런 수술 전 항암치료를 계획대로 완료할 확률이 수술 전 항암치료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한다면 아주 공고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 전 항암치료를 조금 더 권고되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수술 먼저 하고 항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네, 예. 혹시 교수님 그 수술 후에 항암하시는 거에 뭐 장점이랄까요? 그런 네. 것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세요. 저 이제 수술을 했고 수술 잘 됐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거든요. 수술까지 하고 암도 몸에 없는데 항암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하지만 방금 이제 박권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층까지 암이 침범을 했을 경우에는 이 암들이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CT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몰래 도망을 갔던 암이 다른 장기에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근육층까지 침범된 방광암에서는 꼭 항암 치료를 권유를 해드려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항암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탈모가 심하게 온다거나 구토구역질이 심하다거나 이런 무기력증이 심하고 이런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항암을 하면 면역이 떨어진다, 백혈구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최근에는 그런 약들을 예방하는 주사들도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전에 항암을 먼저 하는 걸 권유드리고 수술 전에 항암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꼭 항암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수술 전 항암이 좀 더 근거가 좀 높은 건 맞는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좀 병이 수신증이 있다라든가 뭔가 병이 조금 빨리 나빠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은 사실 항암을 하면서 이렇게 좀 기다릴 여유가 좀 없고 수술이 좀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을 확률이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수술을 빨리 먼저 하고 뒤에 보조항암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환자를 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바이오마커가 있다면 이제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북소적인 증상이 워낙 큰 경우라면 그런 선택지도 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수술 전 항암이라는 거를 모두 남이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암에서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뭐 대표적으로 유방암이나 방광암도 마찬가지로 일단 항암제 어느 정도 잘 듣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술이 가능한데 수술 전 항암을 했는데 잘 안 듣는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가능한 암이 항암하는 동안에 커져서 수술 못하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방광암이 다른 암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항암제 좀 잘 듣는 편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 항암을 해서 줄여서 수술하자는 부분이 있고 혹시나 암이 이미 커가지고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급하게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담당 종양내과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수술 전에 하는 항암이 조금 더 근거가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항암을 하는 게 일단은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수술 전 항암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수술 전 항암요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요법을 사용합니다. 더지 댄스 엠박이라는 항암요법을 3사이클 또는 6사이클까지 시행할 수 있고요. 또는 젬시타빈 시스프라틴이라는 항암제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거를 4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층이 침범된 방광암이 진단이 되면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항암요법을 이제 3에서 6회 또는 젬시타빈 시스프라틴은 4번 정도 시행을 하거든요. 그 기간이 대략 한 3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CT를 찍어보고 방광경도 보고 병이 좋아진 걸 확인한다면 이제 수술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수술 전 항암요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더지덴스 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차까지 할 경우에는 효과는 조금 우월하긴 한데 문제는 독성이 있어요. 백혈구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젊은 환자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항암제를 잘 견딜 컨디션이 된다면 더지덴스 엠박을 선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좀 고령 환자분이라든지 항암제를 견디기 좀 힘들 것 같으면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면역 항암제도 많이 쓰잖아요. 특히 방광암에서 혹시 수술 전에 면역 항암제를 해보는 건 효과가 어떤가요, 교수님? 워낙 면역 항암제가 최근에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고식적 항암 세팅에서 면역 항암제 역할이 방광암에서도 비교적 잘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존에 그 말씀을 주셨던 도즈댄스 엠박이나 젬시스와 비교했을 때 더 우월하다는 확고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말씀 주셨던 현재 스탠다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그 방금 얘기한 세포독성 그 항암제하고 병용하는 요법도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수술 전에 같이 병용하기도 하고요. 일단 항암하고 수술에 네, 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네,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임상 연구가 그러한 연구, 임상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2기, 3기 초반 정도 환자들, 림프절 전이가 많지 않은 환자분들 대상으로 보통은 선행화학 요법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그런 환자분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방금 선행 수술 전 항암 말고요. 교수님,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항암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는지 조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사실은요, 기본적인 개념은 수술 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로서 저희들의 표준은 수술 전에 항암을 해서 병도 줄이고 재발률도 줄이는 항암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유 혹은 항암에 대한 걱정 혹시나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원하셔서 수술을 먼저 한 경우 저희들이 그 다음에 하는 항암을 보조항암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법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수술 전 항암요법과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더즈댄스 엠박이라는 항암요법을 3회에서 6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을 4회 정도 시행해도 됩니다. 사실은 최근에 항암요법이라고 한다면 이 면역항암제라는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이런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뭐 옵디보, 키트루다, 티센트릭, 기타 등등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교수님, 최근에 수술 이후로 보조요법에서도 이런 면역항암제에 대한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던데 교수님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신지? 이제 수술 후에 옵티보 면역항암제가 이제 최근에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옵션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선행화학 수술 전에 항암을 만약에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현재까지는 그래도 방금 얘기하셨던 시스플라틴 기반 약간 힌든 항암제를 수술 후에 받는 게 좋겠고 네. 만약에 수술 전에 항암제를 받으셨다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더 받을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위험 인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옵티보를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까지 뭐 보험이나 그런 건 안 되는 건 거고요.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방광암 위주로 제일 많으니까 방광암 위주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 교수님들 어떻게 저희 아시안이 약간 좀 신후 요관암이 좀 많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도 조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을 많이 뵙는 것 같은데 신후 요관암 같이 방광암 위에 있는 요로상피암은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접근해야 되나요? 상부 요로상피세포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머슬층을 침범한 여부를 영상검사만으로는 사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종괴가 커 보이지만 사실 머슬을 침범하지 않은 종괴일 가능성도 또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수신증 같은 게 잘 생기면서 감염의 소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오주번트를 명확하게 권고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면이 많아서 그러한 연구도 매우 드물고 현재는 적용되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방광암보다는 예후가 조금 더 안 좋은 것처럼 되어 있는 보고들이 많아서 T 스테이징2부터는 어주번트 케모세라피를 하는 것이 최근에 삼상 연구를 통해서 확고하게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2단계 이상의 T2 스테이지 이상의
상부 요로상피세포암에 있어서는 어주번트 케모세라피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암제는 뭘로 보통 선택해야 될까요? 네, 항암제는 동일한 요로상피세포암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셨던 방광암과 동일한 요법들을 적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특히 이제 방광암 같은 경우에 수술 전 항암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그런 치료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 다 모여서 수술 전 후 항암 치료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 다음 세션은 수술이 좀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항암 치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암이 알고 싶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TV 그 암에 알고 싶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